전일 다우지수가 0.67이 지금 빠졌는데 제가 생각했던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어제 미국 증시가 당연히 상승이 나올 줄 알고 봤어요. 왜냐하면 전날에 제가 이제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날에 음봉으로 시작을 했다가 꼬리를 만들면서 지수를 다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어제 최소한 보합권은 유지를 시켜주고 라인이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뭐 그래봤자 마이너스 0.67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67이 나오고 0.67이 나오게 되면서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를 기점으로 과연 오늘 미국 증시 다우지수가 또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다우지수가 못 버텨준다 그런다면 다우지수도 조정이 들어갈 거예요. 조정이 들어가면서 여차하면 29,000선까지 29,100선 정도까지 한번더 조정을 줄 수도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또 나스닥 지수는 올라왔어요. 오히려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여기에서 지금 상승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고 나스닥이 여기서 지금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인데 다우와 나스닥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굉장히 저도 보기에는 좀 신기해 하면서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거시적인 그림으로 좀더한 2, 3개월까지 생각을 하고 내년 한 2월, 3월까지 매매를 생각한다 그런다면 다우도 그렇든 나스닥도 그렇든 우리가 하루하루의 상승과 하락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게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1%까지 방송 시작하고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차트만 놓고 본다 그런다면 21선을 지지를 받고 올리고 있는 모습이 어찌됐건 21선 라인이 저항선 지지선으로 지금 연출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파란색 선 그어져 있는 게 있죠. 이게 지금 21선을 구간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양봉이 나와주지 않 나도 상관이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오늘 음봉이 나오는데 이 21선 라인을 맞추면서 오늘 주가 코스닥이 마이너스 0.40%만 마감을 해주게 된다 그런다면 여기를 기점으로 다시 지지선 형성하고 코스닥이 위로 올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재형, 2020년도는 지나갔고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어떠한 종목군들이 가장 유력해 보여?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줄 수 있어?라고 하게 된다 그런다면 저는 2021년을 주도 하는 건 아마 5G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G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는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5G 월봉 차트 한번 대장주인 KMW 한번 살펴볼게요. 이 친구가 본격적으로 상승했을 때가 2019년 작년이었어요. 19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월 달까지 그리고 12월 달 주가가 여기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나서 올한 해도 움직이긴 했는데 올한해 생각했던 것만큼 크게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 작년에 올랐던 거 수준만큼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한해 동안 5G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잘 거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을 잘 거쳤다. 그러면서 또 눈여겨보는 게이 월봉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2020년 10월 달 차트인데 10월 달한달 동안 매도 물량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8만 원에 있던 주가가 어디까지 빠졌냐면 6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 11월 달에 양봉을 만들면서 회복을 했고요. 이번 12월 달에도 양봉을 만들면서 10월 달에 매도 물량을 다 소화를 시키고 다시 추가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일봉 차트 돌아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또잘 가고 있다가 여기에서 지금 밀려서 여기까지 빠졌어요. 자, 어제 빠졌습니다. 어제도 빠졌어요. KMW가. 자, 어제 KMW가 빠진 거는 KMW라는 5G 자체가 나빠서 빠진 거냐? 아니면은 지수가 다 같이 빠지면서 전 종목이 빠진 거냐? 어느 쪽입니까? 당연히 지수가 빠지니까 종목이 같이 빠진 거죠. 자, 어제 시장이 빠져서 같이 빠졌고 오늘도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 10시 31분 기준으로 코스피가 0.26% 상승이고 그 다음에 0.19%가 코스닥이 상승 중이에요. 어제 낙폭만큼 지수가 회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KMW의 오늘의 모습을 보세요. 지수는 쬐끔 상승하는데 이 친구는 어제 낙폭을 벌써 다 만회를 시키는 모습이 나왔어요. 벌써 거래량이 70만 주가 터져줬습니다. 어제 거래량 70
70만 주 나왔는데 현재 10시 30분 1시간 반 지났는데 거래량이 벌써 70만 주가 터져졌어요. 이거는 뭐냐, 그만큼 5G 관련 대장주인 KMW가 굉장히 힘이 세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겁니다. 물론 2020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출액이 작년만큼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작년에 매출액이 6800억 나왔는데 올해는 4000억, 영업이익도 떨어졌고 순이익도 떨어졌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을 받았으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2년 전에 비하면 매출액은 1000억이 증가한 상태이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62억에서 553억으로 증가를 한 상태이고 순이익은 마이너스 313억에서 431억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 무거운 5G 종목이 이런 실적과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다면 이게 당장 내일 급등이 나올지 모레 급등이 나올지 언제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기간 조정을 충분히 마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기업의 실적 부분과 5G가 갖고 있는 비전이라는가 이것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다면 내년 한 해는 우리가 5G 관련된 종목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 한 해 캠시스가 주가가 많이 못 올라와 있는 상태이죠. 코로나 때문에 작살 났었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긴 했었는데 대부분의 모든 종목군들이 전고점을 뚫고 날아갔었는데 이 친구는 이 구간에 딱 막혀서 못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도 괜찮고 월봉 차트 한번 볼게요.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같은 자율주행 테마에서도 아직 올라가지 않고 비전이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야 됩니다. 캠시스가 카메라 모듈 장비 업체예요.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도 만들고 왜냐 자율주행하는데 왜 카메라가 움직이느냐 할 수가 있겠지만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사람의 눈으로 보고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스스로가 감지를 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물을 판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카메라 관련주에서 우리가 또 볼 게 뭐 있나요? 바로 이 녀석이죠. MCNEX도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테마주 검색기를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좋은 점이 좀 뭐냐면 실시간 테마 순위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와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나오고 또 관련된 종목들이 쭉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차트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뉴스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즐겨 쓰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업데이트를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테마 추가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게임 테마를 딱 선택을 하게 되면 게임 테마들이 종목들이 싹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조이시티는 뭐하는 기업인지 넵튠은 뭐하는 기업인지 조이맥스는 뭐하는 기업인지 이렇게 이제 정리가 좀 되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쓰고 있는 중인데 이거를 제가 만들려고 해요. 지금 저희 프로그래머들과 회사의 직원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개발이 지금 벌써 뭐라 될까 인터페이스나 이런 거는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기획 회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저게 한 내년 빠르면 3월 늦으면 5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게 만들어지게 되면 저거를 다 무료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카 온다. 이거 한번 좀 뉴스 한번 좀 살펴볼까요? 매일경제에서 나왔던 뉴스네요. 2024년 애플카가 온다. 테슬라 나 떨고 있니? 더 뜨거우는 전기차 시장. 애들은 자동차를 만들려고 했더니 퐁댕이를 한 마리 만들어놨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 보세요. 2015년 0.6%인데 지금 2025년도에는 30%가 지금 올라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10대 중에 3대가 이제 전기차라는 건데 이거는 계속해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테슬라가 1등. BYD는 어딘가요? BYD는 처음 들어보는데. 자, 2014년부터 애플은 프로젝트 타이탄 전기차 계획 추진. 이미 애플에서 관련 엔지니어 수천 명의 애플 본사가 있는 전기차 만드는 계획은 쉽지가 않다. 2016년에 플랫폼 개발 계획을 접었다는 발표. 2019년에는 엔지니어 190명 해고. 열심히 전기차를 개발하다가 2019년 포기했다고 선언했던 최고의 엔지니어링 회사 영국 다이슨처럼 애플 역시 그만두는 것 아니냐. 하지만 애플은 전기차 시장에 급격한 성장 속도에 올라타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어떤 차를 만들까? 뭔 차를 만들긴 아까 봤던 풍뎅이차 만들겠지. 풍뎅이차. 애플이 2024년쯤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있다. 레이저로 주변을 인지하는 라이다.
이게 요즘에는 산업에 경계가 없어가지고 애플은 핸드폰 만들고 컴퓨터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자동차 만든다고 하면 나중에 테슬라가 느닷없이 우리도 핸드폰하고 컴퓨터 만들겠다 하는 거 아니야? 테슬라 주가가 이날 장중 6.5% 떨어졌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애플의 전기차 시장 진입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냐는 예측을 한다. 하지만 애플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섣부른 분석. 이게 맞는 이야기죠. 애플이 뭐 전기차 만든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어찌됐건 애플이 이런 일을 좀 한다고 하네요. 애플이 전기차를 만들든 테슬라가 전기차를 많이 팔든 뭐 누가 해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전기차에 관련된 섹터 종목들은 그만큼 더 많이 매출 구조가 늘어난다는 소리니 그 관련된 종목들을 보는 게 좋겠죠.